구체적으로 인터폴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국제 형사 경찰 기구라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와 연관된 업무를 하다 보면 한 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경찰 기구들을 국제 기구로 하나 만든 게 예, 인터폴이죠. 인터폴이 여기 처음 생긴 게 언제입니까? 1900년대 초반에 네. 모나코에서 이제 왕실의 보물을 누가 훔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면 이제 모나코 경찰이 못 가죠. 예, 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 협조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해서 경찰끼리 모여서 논의를 시작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인터폴도 본부 같은 사무실이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프랑스 리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아, 이건 프랑스에 있구나. 예. 프랑스 리옹이 계장님의 본사예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아니구나. 예, 아닙니다. 저는 한국 소속이고 지점인가? 그러니까 본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루이비통 본사가 이제 프랑스에 있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매장이 크게 있는 것처럼 예. 그런 거죠, 느낌이죠?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뭐야? 한국 경찰청 소속이고. 아, 네, 오케이, 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진짜 알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진짜 예. 그러니까 백화점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입점이 돼 있는 매장처럼 이제 인터폴 부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매장이 됐네요. 아, 예를 들면 예. 그게 이제 각 나라별로. 예. 인터폴 부서가 따로 있어요. 예. 국가중앙사무기라고. 약간 화나셨어요? 예. 그게 각 나라별로? 예. 이렇게 좀. 저는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워낙 이해력이 예. 떨어져서 그래요. 예. 저희는 이제 경찰청 외사국이 국가중앙사무기이고 NCB라고 합니다. NCB요? 예, National Central Bureau라고 해서. 그러니까 NCB 서울 안에 인터폴 전산망을 통해서 많은 수배 정보, 무효화된 여권에 관한 정보도 활용해서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들을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체포를 하는 거예요. 인터폴 가입된 나라가 몇 개국 정도가 됩니까? 예, 194개국입니다. 와, 맞네. 유엔보다 많습니다. 유엔. 아, 그래요? 예, 유엔 193개국. 그러면 그 194에서 193이면 그 한 개국이 어디입니까? 그게 정확히 일치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194하고 193이 똑같지 하나가, 않다는 얘기. 예,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예. 현재 인터폴 총재님이 한국 분이시래요? 김정현 총재님. 아, 야. 총재님은 좀 프랑스에 있으신 거예요? 총재님은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십니다.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인터폴 부서는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 가장 좀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외국어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 토익 계장님도 보셨어요? 그 탭스 시험. 탭스. 탭스가 더 어렵다고 그러세요. 예, 예. 몇 점 만점에 몇 점? 1급 받았습니다, 1급. 이야, 그럼 영어 무지하게 잘하시는 건데. 그럼 회의 같은 것도 다 영어로 하시겠네요? 회의도 이제 한동안 영어로 했는데. 근데요? 제가 힘들어가지고. 왜요? 혼을 내야 되는데. 네. 혼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요? 저는 이제 앵그리 했는데. 예.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근데 어려운 영어로 거예요. 왜 화를 못 내나요? Hey! What are you doing now?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야 딱 끝입니다. Get out, get out! 예. 안 돼요? 예, 그 정도. 한국어로 하면 디테일하게 더 혼낼 수. 더 혼내죠. 화를 혼낼 수가 예, 있어요. 예.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됐죠. 아, 좀 더 디테일하게. 예, 디테일하게. 아, 영어로도 그게 안 돼요? 아니, 영어 이제 곧 할 겁니다. 다시 이제 재개할 건데. 네네. 근데 요즘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은 내가 뭘 했어.